약간 밀당의 고수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요. 그리고 막 정치 구단인 아무리 이 대통령이라도 어떤 조봉암의 캐릭터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하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. 난 이 노래가 떠올라요. 저는 뭐요? 노래까지. 그 준비 많이 한 거 있죠. 이승만 대통령의 느낌에서는 이 조봉암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은 자꾸 흘러가네. 약간 그런 느낌이 흘러가네요. 아니 뭔가 노래 기대도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봉암 씨를 어떻게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네.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50년대에 그 인물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조봉암은 스핑크스다. 스핑크스요? 네. 스핑크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스핑크스의 웃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스핑크스가 웃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잖아요. 되게 의문스러운 얼굴이잖아요.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. 네.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는 건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. 현실주의자다.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 현실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망가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행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굉장히 잘 선택하신 분이다. 국가를 위한 대승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절대 권력인 이승만에 맞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괜찮을까요? 네, 아마 심리적 압박이 굉장했을 겁니다. 그 당시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 정치 깡패와 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그 폭력단과 정치 깡패를 정말 수족처럼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조봉암도 짧은 선거 기간이었지만 한 명의 유명한 정치 깡패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. 아, 그래요? 어떤 정치 깡패를 조봉암 씨도 깡패를 고용을 했었나요? 아니 이거 1인 1강 거의 이 시대부터 통용되던 그거 아니었냐면 극강이 극강이었구나. 네, 극강이 극강이었습니다. 아니 근데 이 정도 네임드 정치인이면은 상당히 유명한 깡패를 기용했을 것 같은데요. 네, 조봉암의 경우는 시라소니가 맡았습니다. 아, 시라소니. 서열로 따지면은 시라소니가 근데 최고의 주먹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아닌가요? 약간 정치의 주먹이 그 야인시대 보면 항상 약간 목소리 약간 좀 형 야인시대도 보셨어요? 나 중학교 때 받는 건데 잠깐만 다니엘 지금 약간 그 성대모사 한 거예요?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항상 약간 그 영화 보면 목소리가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주먹은 제일 세게 유명했대요. 그리고 국적 사투리를 썼고요. 아주 캐릭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. 시라소니는 그 이정재로 대표되는 정치 깡패 세계에서 김도환과 더불어 거의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. 그런데 이 전설적인 시라소니가 조봉암을 경호하면서 조봉암이 얼마나 강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을 했는지 그 전설의 주먹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.